자, 침착맨 투기장 3승 이상. 아, 드루이드. 장마지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또로이드면 끝이지 뭐. 파이어워크 1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나를 깨우다니 현명하군. 현명하군. 명을 받들라. 죽음의 기사 웃어? 아사스. 주술사는 왜 이렇게 많아? 이건 왕 라스타칸 제일 이뻐. 다시 한번 써봐. 다시 한번 써. 늦었어.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야? 아, 팔아? 파는 거야? 난 준비됐네. 어서 시작하지. 어, 옛날엔 그냥 현금으로 팔았는데 이제 이걸로도 파네? 곤조 브로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거프 룬토템 동굴탐험가 거프 송곳니 속박 거프. 거프가 뭔데? 거프가 드루이드 왜 이렇게 많음? 거프가 왜 네 개야? 엄청 많구나. 까트라나 브레스톨 학자 제이나, 비전술사 제이나, 대마법사 제이나, 수습생 제이나, 쿨티란 제이나, 화염마법사 제이나, 황천바람 제이나, 2차 대전쟁 우서, 관우 우서, 빛별임 우서, 심판자 우서, 집행자 우서, SI 세븐 안두인. 엄청 많네? 제갈량 안두인. 요원 스캡스, 잠복 중인 스캡스, 요리사 스캡스, 수사관 스캡스, 밤 그림자 발리라, 죽음의 장막 발리라, 초선 발리라, 늑대기 수스랄, 대지경 로스랄, 디로탄의 아들, 라그나로스, 서리늑대스랄, 알트렉스랄, 폭풍우스랄, 냄지, 소환사 템신, 숙적굴단. 야, 엄청 많다. 나 왜 몰랐지? 잘가로보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팩개봉도 해야 되는데? 히키 카드. 크기 조절 주머니. 이거 일괄적으로 안 되죠. 스페이스 연타. 하, 이거 어느 세월에 다 까지? 이거를 너무 사람들이 까는 재미라고 알, 까는 재미만 있는 줄 알아.
안 까는 재미도 있는데 까는 재미만 있다고 생각해. 오 로서! 로서 워크래프트2에 나오거든요? 로서? 대머리 아저씨? 안두인 로서. 이 안두인을 따서 안두인이라고 한 거잖아. 응? 독 아저씨가 아니고. 로서.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뭐 우리나라 사람 중에 뭐 순신이란 이름 있잖아. 이순신 장군처럼 뭐 어? 훌륭한 사람 되어라 뭐 이런 뜻처럼 뭐 그런 거지. 오반 오반 그치 손오반 뭐 이런 느낌. 할아버지가 너무 훌륭해서 자식한테 뭐 붙여주거나 뭐 그런 식으로 천안조아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영구노의 사모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우왕거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정규전 안 하는데 무슨 의미냐고? 이거 있잖아 이거 퀘스트 있잖아 퀘스트 이거 업적 내 턴에 내 영웅 이 피해를 6 받아야 됩니다. 능동적인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아 저거 사기야? 아 다 안 해? 다 알아? 진짜 많이 줄었지 지금. 근데 이거 고인물만 남아서 지금 이거 랭크 돌리면 아직도 전설 달기 힘들어요? 잭손 카드를 뽑는 대신 내 덱에서 카드를 발견합니다. 교환? 아 바꿀 때마다 그냥 뽑는 게 아니고 발견해서 뽑아. 개사기네. 교환성 막 할 때 개사기네. 딱딱거리는 거는 스페이스 키 계속 누르는 소리입니다. 스톰인드 이만큼 뽑았으면 그만 뽑아. 아 누르고만 있어도 된다고? 아니야 안 되잖아. 계속 눌러야 돼. 스페이스에 뭐가 있나봐? 크로스로드도 한번 봐. 일러스트 진짜 예쁘다. 난 이런 일러스트가 좋아. 얘 진짜 난동 피우게 생겼다 그치? 어? 야 카자흐스 아니야? 이런 어금니는 카자흐스밖에 없잖아. 야 카자흐스만 할 때만 하더라도 이거 완전 어?
개새게임이었는데 그치? 인싸들 다 했었어요. 카자쿠스 할 때만 해도 어? 급하면 1코 안 급하면 5코 10코는 잘 안 했어. 카드 완전 마른 거 아니면 10코는 잘 안 했어. 야, 손님 카드 또 있네? 손님 카드. 그때 인싸들한테서 인기 엄청 많았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갑시다. 또로이드 갑니다. 또로이드. 아, 바꿨는데도 그러네? 이미 해야 되나봐. 한번 나온 건. 양념빵 제빵사. 내 손에 있는 카드의 수만큼 내 영웅의 생명력을 회복시킵니다. 별론데? 아군 야수, 아군 야수를 선택하고 그 야수를 셋 복사해서 능력치가 3-3인 상태로 내 덱에 넣어서 섞어서 넣습니다. 아, 이거는 발동 능력이 좋은 거를 가져가는 건데, 그죠? 그 전투의 함성이나 뭐 이런 중매가 좋은 거를 하는 건데 시너지 맞추기 어렵지 않을까요? 불곰이 기본적으로 사기야. 투기장은 패가 마르거든. 괴력의 사나이, 도발, 타락, 비용이 0이 됩니다. 오! 8코 내고 하면 공짜? 요거죠? 아, 이게 종수야? 이거 종수예요? 아, 이거 개사기잖아. 아, 영웅이네? 아, 이거 그거잖아. 애기 학원에? 뭐야? 모임? 원정. 이거 좋아요? 선택카드 발견. 이거 개사기 아니야? 개사기. 요거 도발부요. 1코 하나는 괜찮아. 나쁘지 않아. 꽃상인? 꽃상인 좋아요? 자연주분 있나? 무난해? 어? 자연주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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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개사기가 5번! 시아마트. 아, 오닉시아도 좋아 보이는데? 나 이거 2번 써봤는데 2번 좋았거든요? 2번이 제일 좋아. 피니시도 되고 이게 좋아.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야, 왜 이래? 망크릭은 어때요? 좋아요? 투기장 용은 아니야? 빛날에도 좋아. 빛날에도 좋아요. 전설하지. 시아마트가 더 좋아. 시아마트가 첨보가 있어서 근데 나 이거 한번 써보고 싶은데 망크립? 망크립 한번 써봐. 이거 사기 당했지 내가. 야수가 없잖아. 지기 갈까요? 은신 요거 하나 괜찮아요. 야수 뽑습니다.
야수 생명력 2배 증가? 이거는 좀 사용하기 어? 4코에 쓰고 5코에? 이게 되게 깔리면 되게 까다롭긴 해. 요것도 까다로운데? 비밀 제거 하나? 오케이. 야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아 이거 좋은데, 요거 좋아. 아 이것도 좋은데. 아 이거 진짜 개사기야 이거. 개짜증나. 가시기 임종수라고 하지 마시고 다 좋은데 1코가 두 개 있어서 일단 이거 하나 골라. 오! 전설 3개! 하, 속공 도발 첨보 도발 하나 있죠? 도발 있고 속공이 나올까? 나 이거 전에 뽑았다 존망했는데 천상의 보호막 하나 뽑아. 또 있어? 전설? 떤가 좋아요? 야수가 별로 없어 나. 도발 6 5사야? 근데 이거를 끄집어내면 좋은거네? 힐하거나? 요거 할게요. 환생 환생 이거 좋죠? 이건 쓰기 어렵고 양초잡이 갈게요.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어. 속공, 속공 있다. 7은 너무 무겁죠. 아 이건 근데 사기야. 사기긴 해. 잡아먹고 변신하는 거 사기긴 해. 나 이거 당했거든. 근데 이것도 사기야. 이것도 사기야. 이거 개사기야 이거. 공원표 보면 터져 이거. 나 3 갈게요. 무거우니까. 도발. 아 수목! 수목 하나 또 가! 속공 하나 도발 거북이 커요 없네. 2코가 좀 부족한데 뭐가 중요합니까? 발이한 속공 터지는 게 더 중요하지. 이건 쓰기 힘들고 비밀 요원 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쓰기 좋다고? 처음에 이거 나오면은 이게
저 코를 왜 뽑냐면은 바로 깔 수 있는 걸 써야 되는데 바로 못 깔거든. 그러면 이거는 결국 시너지용인데 바로 깔 수 있는 거는 호드 비밀 요원이 맞죠. 후반을 어떻게 봐. 지금 저 코가 적어가지고 지금 후반만 가면 내가 이기는데 이거 좋죠. 일꾼 좋아요. 내 손에 있는 하수인 하나당 속공 능력이 있는 이코 하나 잡어. 또로우가 좀 없네요. 근데 이 또로우는 싫은데? 이 또로우는 별로야. 다른 투기장소님 소환. 이거밖에 없는데? 자라나는 수목 두 개 있네. 이거 초반에 1코가 좀 있어서 같이 쓰면 좋긴 해. 도발 타락 힐도 하나 있으면 좋긴 한데 타락은 봐 어떻게 돼? 2 얻는다. 어 이거 좋은데? 꿈꾸는 비룡? 아 뽑아주는 거네. 근데 스탯이 괜찮네. 스탯도 좋고 서로 하나씩 뽑는 건데 괜찮지 않나? 3코 많고 마법이 근데 마법이 하나 세 개밖에 없네.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속공 요거는 좀 못 쓸 것 같죠? 근데 속공이 있으면 좋은데 발이한 속공 쓸 수 있겠지? 내 영혼 공격 같은 애. 어 이거 좋다. 야수 섞어. 곰 섞어. 드루이드 섞어. 아, 아니구나. 33이구나. 1차나 안 좋잖아. 수입상 어 중매 견제도 있네? 이 정도면은 얼추 버틸 수 있지 않나요? 나 그냥 이거 뽑아도 될 것 같은데? 또로우가 너무 없어서? 전설 4개 아 이게 또로우가 좀 더 있었으면 좋았는데
강제 되기 전. 초반 맞고 중반에 자라나는 수목 뭐 이런 걸로 하고. 이거 너무 좋죠. 1번 2번. 이러면 얘도 좋죠. 2, 3이 되니까. 오우씨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면 너무 좋죠. 이 대기 그럼 요걸로 이쁘게 교환해주죠. 동전 쓰면서 나왔다는 거 이코가 하나 더 있다는 뜻? 상자는 뭐냐고? 애정 물품. 그냥 잡아줄게요. 뭐 붙이고 하면 좀 교환 이상해져서. 오코 이거 내고 어흥으로 살리고 이게 더 좋아 보인다는? 비어있을 때? 난 묻어둘 수 있는 무덤은 없어. 난 묻어둘 수 있는 무덤은 없어. 촛사기. 이거 내는 게 낫죠. 요거 요거 에 안 되는구나. 요거 요거 그게 마르니까 그래서 이게 좀 무거운 거를 집은 거야. 상자 안에 뭐냐고? 해적 물품. 해적을 왜 이렇게 뽑았지? 날 먼저 상대해야 할 신을 안. 속공하고 이걸로 어응하고 이것까지 깔자. 어때? 공격력 필요 없잖아. 염두에 둘 당신도 모르는 취향적인 물건입니다. 범람? 어, 이거 좋아 보이는데? 아, 무리의 분노. 알루스 네레달스. 아! 이거 필드가 다 죽으면 얘가 의미가 없지. 그치? 한번 뭐 난투나. 날 필요성에 원칙을 준수한다. 알루스 네덜란드. 남북의 바람이 속공 첨보. 아니면 요걸로 잡고 두 개를 잡아줘야. 두 개를 잡아주고 속공의 뭐죠? 그거 두 번 때리기? 질풍. 속공 질풍. 나 이거 내가 핸드가 너무 사기로 나왔어. 알루스 일꾼 비룡. 진짜 많다 스킨.
왕님의 뜻을 받들어라. 수업을 시작하죠. 3도 가져가. 이게 지금 복불복이라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는 발키리잖아. 발키르? 발키르? 발키리? 무슨 일이죠? 존내 불쾌. 도움이 필요한가요? 잡히면 그런데 이거 어흥을 할 순 없어. 니코 무기가 있나? 도움이 필요한가요? 3, 4 이렇게 하는 게 이쁘긴 하니까 요거 될까? 이게 뭔지 모르겠네. 아, 도발 있으니까 막자고? 염두에 둘게. 일단 보자. 일하자 일. 이거 쓰고 일 남긴 다음에 요거 내고 요거 해서 강화? 얘 턴에도 광폭 터져요? 무기가 있나 본데. 돼지가 도망갔어요. 일하자 일. 작업 완료. 카드를 뽑습니다. 제일 이쁜 거는 요걸로 잡는 건데 한 개는 내 거, 한 개는 네 거. 요거 뽑아주면 안 되고. 집게 기계밖에 없는데? 좋은 거 많다. 투한테도 작업 완료. 또로우가 몇 개야? 다음에 6호 나갈 수 있으니까. 요거 나가고 환생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요거 나가고 요거? 이게 뭐야? 1턴을 해. 아 이게 있구나.
이거 어때? 동부 역병지대 개사긴데? 역병지대 말입니까? 5턴? 5턴 버티지. 벌떼도 있고 이것도 있고 도발도 있고. 여기서 평원의 드루이드 뽑으면 되잖아. 이거 알아요? 내가 다음에 뭐 쓰는지? 싸워보지도 않고 쓰러질 순 없지. 아 일단 이거 뽑았어. 아 근데 또 나오잖아. 이게 너무 까다롭다 얘. 그럼 박어? 박으면 얘도 잡으니까. 그다음 도발로 세우자. 아, 근데 도발 세워도 얘도 돌진 있거든? 안 도네? 아 광포 교과니까. 아씨. 들어왔다면 나올 수도 있지. 뭔데 이건? 지도에 나온 곳이 여기군. 이거 하면 발동 되나? 당신도 모르는 지향적인 물건입니다. 8뎀 맞거든. 염두에 둘 게 참 많군요. 주변에 모래가 거의 없어요. 아니 물이 있잖아. 물이 세지잖아. 그리고 이걸로 여러가지 교환할 수 있잖아. 이거 어차피 없앨 수 있는 기대값이 온데. 가치 있는 선택일까? 그리고 이게 남아있으면 여러가지 교환할 수 있는데 이걸로는 한 번에 교환할 수 있으니까. 돌리네? 뭐 있나보다 또. 왜 때려줬지? 이거 뽑으라고? 어차피 5뎀이야 그치? 그리고 난다나라가 있어. 정말 흥미롭군요. 주변의 모래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염두에 둘 게 이건 또 뭘까? 지나가. 지나가. 난다 나라를 여기서 빼고 도발이 나가야 돼.
오케이 정리해주죠? 정리해주죠? 개꿀 오케이 정리해주죠? 속공 광폭으로 이거 잡고 다음에 카드 못 깔잖아, 그지? 잠깐만, 이거 적도 돼? 정말 흥미롭군요. 아빠 오지네? 그러니까 얘 이게 명상, 면상. 야수. 정말 값지군요. 이거 난다나라 못 뚫게 이거 막자. 문스킴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난다나라. 근데 왜 정리해줬을까? 끝난 거 아니야? 7 5 역경이 들었다니 무슨 뜻입니까? 그럼 여유 있으니까 제가 안내해 드리죠. 오, 좋아요. 환생 하나 깔고 회정만 존내게 뽑아. 아, 환생이 있어서 올려야죠. 가드 올려야 돼요. 딴 게 살았으면 끝났... 아이 뭔데 이거? 나 지금 배치 잘못한 거임? 가운데다가 배치할 수 있잖아, 그치? 정말 흥미롭다. 나 빡궁님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또 난투? 이건 시작일 뿐이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가도 올려도 안 되는데? 이건 시작일 뿐이다. 아, 이거 하나 더. 아, 그럼 되네. 이건 시작일 뿐이다. 이건 또 뭘까? 조금 긁혔을 뿐이다. 추가 채워야. 깡. 다크문각 말고 그 있잖아.
깡 하면 옆에 때리는 거잖아. 그 뭐더라? 자충망. 지랄 시작하는데? 뭐지? 별거 없네. 이득 교환해? 다시 싸우러 간다. 좀 위험한데 이득 교환. 해야 돼, 근데. 생석 쿨다운다. 계속 시전하라고. 사랑이 꼭 필요해요. 아! 이건 시작일 뿐이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근데 뭘로 교환하든 이렇게 됐어. 시작일 뿐이다. 박아놓을 걸 그랬네. 이건 시작일 뿐이다. 나왔네? 방보스님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돌아간 거랑 좀 약간 이상하게 한 게 몇 개 있었는데. 원래 제가 이겨야 돼. 제가 이겨야 되는데 제가 정리해서 어? 내가 이기나? 했는데 어? 쟤 다시 제가 이기나? 근데 내가 이기는 거였어. 사코는 빼도 될 것 같아요. 아 비밀 있으니까 가져갈까? 얘는 신병이 있어서 비룡이 날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얘 빼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난. 이렇게 그래서 주문 하나 잡히면은 이런 거 하나 잡히면 사코에 나가잖아. 여기다 붙인다. 찾아주세요. 요거 잡는 게 낫겠죠. 이거보다. 돌? 돌은 괜찮아. 하나도 무섭지 않아. 아 근데 얘는 첨보가 있어가지고. 아니 그 뭐지? 버프 붙이는 게 있어가지고.
교환시키자. 아, 첨보 까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예뻐 보이죠? 일뎀 손에? 아, 그러네. 요 깔까? 수목? 왜? 수목을 왜? 염두해둘게 참 많군요. 같이 하고 싶은데? 하수인하고? 한 개는 내 거, 한 개는 네 거. 압살. 무기 잡자. 시간의 모래가 거의 없어요. 알루스네레다. 이거랑 같이 쓰면 너무 예쁘잖아. 빠라키. 아, 빠라키를 내가 줬네? 아, 맞네? 이걸 주는 거네? 원래 뭐였지? 평등하고, 뭐, 일일, 개인 평등하고. 하나 뭐였지? 졌네? 네가 승리했고 전투는 끝났다. 아, 광폭으로 죽이는 거? 광폭으로 죽이는 거 있었으면 얘 죽었을 수도 있어. 아, 안 된다. 그래도 안 된다. 다음 전설을 뽑으셨어야죠. 3연승 가볍게 했고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3연승... 아니 그 전설을 뽑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거. 그 상대는 가로시. 아니면 수업을. 수업을 시작하죠. 자, 투기장 6승으로 넘어갑니다. 6승. 아, 표범 근데 너무 오래 걸려. 안녕하세요. 전사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코에 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이거라도 깔아? 근데 얘는 별로야, 로띠. 나 이게 난 것 같은데? 이코 뭐라도 깔아야지, 지금. 개역겹게 생겼다.
없어. 필드 먹는 게 낫겠죠? 속공도 없는데. 아, 체리아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덩가를 쓸까? 덩가 써. 어디로 모험을 나서십니까? 아, 이거 정해져 있어요? 손을 잘 씻으십시오. 덩가 그냥 그런데? 소리가 왜 안 나오죠? 같이 잡기? 이건 또 뭘까? 아, 뭔데? 와, 씨바. 씨바 뭐임? 얘 죽지도 않네. 몇이 알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내야죠 뭐. 정말 흥미롭군요. 속보! 전리품이다! 아, 필드에 있는 거구나. 고쳤네. 나 방역기가 없거든. 반크릭의 아내를 찾아주세요. 16딜. 덩가 멀었는데? 목토린카. 이 필드를 뺏겨서 더 그런 것 같아. 삶은 더 덥네. 답이 없다. 나와라 도로이드, 평원의 도로이드. 축하해. 덩가 함정 카드. 덩가 함정 카드야. 덩가를 근데 어떻게 1턴에 내? 아, 1턴 바로 2 나가는 거 해야 된다고? 맞네. 맞네, 맞네. 1번 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 턴에 바로 되나? 아니 이제 한 번 쉬고 되나? 다음 자기 턴에 바로. 33이 남아있었으면 얼추 좀 해. 근데 힘들긴 했을 것 같아. 저쪽이 필드를 먼저 먹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3-3-2-2로 따라간다고 치면, 그러니까 필드를 먹힌 거를 가져오기가 힘들어. 왜 이래 이거?
왜냐면 저쪽이 또 너무 효율 좋게 할 게 너무 많았어. 속공이 계속 있었고, 속공이 몇 턴 나왔고, 그 회복까지 있어가지고. 표범? 껐다 켜야 돼? 되는데? 띠띠리리리 뚜루 띠리리리 뚜띠리리리 뚜루루 뚜띠리리리 뚜리리 뚜루루 뚜띠리리리 뚜루루 티란데 뚜띠리리리 수업을 시작하죠. 수업을 시작하죠. 다 가라. 다 가라. 오케이. 끝. 끝났어. 안녕하세요. 첨부가 근데 없으면 안 되는데. 띠리리리리리 이 세트 환상의 콤비. 띠리리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리리 띠리리리리리 개사기 아닙니까? 붉은 십자군 광전사도 투기장에서 개깡패였는데 3-1에 첨부였는데 조건부에 체력 하나 더 많아? 좆싹인데? 또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나오죠. 응 들어가봐. 동전을 썼다는 것? 하수인이 하나 더 있다는 것. 아 잘릴까봐 이걸 낸건데 꼬아서 간건데 이게 바로 먼저 필드 먹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첨부가 낫죠? 띠띠디디디디아 뒤져. 한계는 내 거, 한계는 네 거. 한계는 네 거, 한계는 네 거. 이게 막상 당해보니까 열받네. 와 이거 평온의 드루이드 가져갔어. 한계는 처마죠. 한계는 명치. 한계는 하수인. 한계는 면상. 네 이거 있습니다. 평온의 드루이드 불페라. 불페라 사기죠. 좆싸기. 얘가 뭐 있었지? 그 집어넣는 거? 구코였나? 사막? 얘 네 개를 발견하네? 왜? 아 있었어 역병 투기장에 있었어. 나 당했어. 내가 당한 건 뭐임? 나 당함? 억울함. 한계는 내 거, 한계는 네 거. 요거 어때요? 방어구사인 공평하게. 알루스 레누라
끝났군요. 그대가 이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수인 잘 뽑아야지. 1코에 늑대인간 침투요원 광폭한 광포한 늑대 우두머리 이 콤비로 해서 2, 3으로 해서 자기가 스스로 마나커브 꼬아가지고 1코에 만남애들 나왔는데 알아서 꼬아가지고 해가지고 진거야. 동전 낭비해서. 그러니까 이 콤보 당하지 않도록 이기려는 노력 했었어야죠. 그리고 내 덱에 아 내 핸드에 있는 카드를 보려는 노력 했었어야죠. 전사 왜 이렇게 많지? 자라난 수목 하나 껴있으면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아 자라나진 못했지만 3코스트가 들어오면서 덩가 개꼴보기 싫어. 근데 덩가 5턴 뒤면은 진짜 사기긴 해. 12딜 여유 있을 때 하나 쓱 껴 넣어주면 상자 안에 뭐냐고? 애정물품. 애정물품. 어 공원표범 미쳤죠? 상자 안에 뭐냐고? 애정물품. 여긴 너무 무서워. 여긴 너무 무서워. 어 진화가. 여기서 덩가 어때요? 아 정리 못하게 이거 어때? 도발 타락. 도발 타락. 정리 못하게 하고 깔까요? 깔면 좋잖아. 이거 좀 별로야. 깔아. 해적물품. 면상이 좀 아플 텐데. 도발. 무섭죠? 일단 이거들 오늘은 어디로 모험을 나서십니까? 1턴 가. 죽음의 폐광에서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알루스레들 해적물품. 지금 첨보 썼나? 안 썼죠. 비행사 입장. 아 개사기야. 응? 징기징기징. 다크문. 해적물품. 아 다크문 7코야? 끝났어. 이제 7코 뭐 8코 나오면서 뒤졌어. 넌 속공의 천보의 뭐 어? 국왕님의 어? 프레스토레 아니 프레스토레 아니지 얘 뭐지? 그냥 알렉스트라자네? 아, 그냥 알렉스트라자에 뒤졌어 넌. 어, 엄마, 어, 마더, 마미 드래곤에 끝났어.
끝났지 뭐. 다음은 해적물품. 빨리 하세요. 조폐게. 이 턴즈라는 게임은 네 시간이 네 시간도 되기 때문에 네가 시간 낭비하면 네 시간도 낭비가 되기 때문에 판단이 제대로 힘들다 싶으면 나가는 것도 방법이야. 아 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내거나 아니다 싶으면 나가는 게 오케이. 있잖아 좋은 거 있는데 왜 그랬어. 아 이게 잡고 싶었나봐. 도발 꽝 시밤 꽝 해적물품. 투기장 보기 싫다고요? 그럼 보지마 시밤 쾅. 요거 때 요거 때리고. 아 발이안 있네. 아 발이안 있네요. 아 근데 이게 너무 이쁜데. 발연 속공도 있어. 내게 대적하는 맹이 탑치. 잠깐 쉬게 둬야 할 것 같은데요. 속공이 시방 쾅. 개사기다 진짜. 이거 공격력 3 주는 건 말이 안 돼. 공격 1 줘야 돼. 1 공격 1. 왜냐면 속공이 4-4의 속공인데 미친 말이 돼? 1은 에바야? 지랄. 1은 괜찮지. 2도 사기야. 지금 2 줘도 사길걸? 공격력? 1 줘도 쓰지. 1.5 안되나? 간혹 2가 됩니다. 간혹 2 50% 확률로 간혹 이. 아 씨발 쓰지 마. 저도 지랄이야. 그래 1 써 그냥. 2도 2 준다고 해도 뭐 어? 2 정도는 줘야 된다고 연병. 1 써 그냥. 안 돼. 돌아가. 빨리 빨리 합시다. 꼭 밧줄 타면 움직여. 어? 꼭 밧줄 타는 게 내가 플레이하는 시간 시작을 알리는 게 아니에요. 자 핸드 채우기. 핸드 채우기. 자 안녕하세요. 사기긴 사기야 그치? 사기긴 사기. 토로이드가 사기긴 사기야. 이렇게 해도 이겨. 두인이! 어 두인이는 못 이겨 나 절대. 두인이 광역기가 좀 약해서 이 찌꺼기.. 아... 나는 여기서 과감하게 3까지 바꿔주고 싶습니다. 해적물품 괜찮아. 이번에 한번 뽑고 다음에 한번 또 뽑아요. 이번에 한번 뽑고 3까지는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렇게 있어. 3 어차피 3은 이 정도. 다음에 어차피 못 냈어요. 3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덱에서 덱에서 카드 복사 어차피 지켜주고 싶으면 이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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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에 3코만 나오면 나 할 거 다 되는 거야 그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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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여기 요 안에 3 호드 비밀 요원부터 쭉 해서 나오면 돼요. 괜찮아. 뭐 이콜에도 내가 괜찮아. 내가
정물품. 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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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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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가 말했죠. 이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면상. 봐봐,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3코르 성공이 가져갈 이유가 없다는 거야. 결국은 막 쫄아가지고 3코 막 가져가는 거 좋지 않아요. 왜냐면 확률이 되게 많아요. 예. 정물품 도발? 바로바로 나오는구만. 한 개는 내 거, 한 개는 네 거. 이거 광분 어때요? 광분. 염두에 둘게. 아, 내가 필드 먹으면 광분을 하면 안 되지? 얼베야 어때? 얼베. 얼베가 그나마 좋은데? 이게 나는 한 해가 하나만 때리는 줄 알았는데. 마력주입 갈까? 어차피 못 잡잖아 얘가. 정말 흥미롭군요. 아, 얼베 가자. 이제 네 계획은 어디 있지? 마력주입 괜히 이거 필드 먹고 터질 것 같아. 도발 걸고. 마이 얘냐면 힐이 있어가지고 얘는. 나는 힐이 없는데. 마이 뉴 파크 12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봤어. 이거는 그냥 내 거 바꾸면 싸우는 건데. 어, 뭐야? 흐아 할아버지. 어, 흐아 할아버지 너프 됐네? 아, 5호였나? 더 필요해? 당신도 모르는 취향적인 물건입니다. 응, 많이 발견해. 응, 그래. 발견 많이 해. 응, 알았어. 근데 얘 그거 있거든? 버프 여기다? 그거 좀 조심해야 돼요. 회계. 응, 알았어. 해적물품 바르는 거 나올라나? 안 나오겠죠? 면상. 이거를 일삼아 무서워서 이거 친다는 건 진짜 핵졸보 투기장 하지 마세요. 하스스톤 접으세요. 내가 쫄보지만 그 정도 쫄보는 아니야. 무서울 거야 얘는. 지금 세 번째 이 뭐야 이거 자라난 수목 나올까봐. 근데 이거 하면 어흥이 안 되는데? 이거로 갖다 받기는 싫은데? 이거 하기에는 싫은데? 이거로 평온의 드루이드 뽑으면 되죠? 속공 드루이드 은근히 많거든요? 코인? 나쁘지 않아. 요거는 밟고 지나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3체력이라서 밟고 갈 필요가 있어요. 있어. 그리고 이거 자, 자 체크. 천상의 보호막 있고 도발 있고 속공 속공. 어, 속공 있다. 속공 도발 다 있어. 다 뽑을 수 있어.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속공. 아니 그게 실성이 하나 더 있다는 거야. 그지? 시바 또로이 하고 또로우 하고 이거 가져와. 아, 얼베자 있지. 얘 얼베자 있어. 염두에 둘 게 참 많군요. 하지만 난 우리는 세 개 뽑음.
너는 못 뽑아. 얼베자 하고 한턴 쉬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궈? 아니 담궈. 다음에 뭐 할까? 요거 사기도 했고. 이건 어떨까? 이게 나왔으면 좋았는데. 안 벗겨? 이걸 안 벗겨? 아 이것도 하고 싶은데? 괴사? 근데 이거 어차피 이거 벗겨봤자 이게 별로 안 좋아. 이쁘진 않아. 염두에 둘 게 참 많군요. 표범을 벗기는 거 어때? 그러면 이거 공격력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어? 도움이 필요한가요? 시간의 모래가 거의 없어요. 알루스네레다. 얼라이언스를 피하여. 뒤져. 아, 요 정도만 돼서 아, 타격 없어. 타격 없어. 아 이거 복사했으면 3뎀이 더 들어가. 아 이거 맞춰놓을걸. 아 조금 더 이거 정리. 아 맞춰놓을. 아 맞춰놓을걸. 복사했으면 9가 됨. 아 8이 됨. 근데 이게 이걸 한 번 더 쓸 수 있어. 나가세. 사제님 그래 빨 아까 왜 아까 썼어야지.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사제님 이거 쓰고 싶어서. 어? 어떡하지? 막혔네? 이렇게 하고? 되게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치? 자, 6승 6승 성공. 자 8승 8승 갑니다. 8승 3분만 드릴게요. 아 2분이네? 5분 드릴게요. 8승 8승 커피 좀. 일단 수목까지만 나오면 얘가 광역기가 없다는 게 단점이에요. 초반에 필드 먹히면은 좀 힘들어. 그 대신 전사가 이렇게 많아. 전사 왜 이렇게 많습니까? 수업을 시작하죠.
시밤 쾅. 잘 만났군. 요거 사기 아니야? 아, 이거는 선택을 둘 다 발동해야 사기야. 그치? 근데 육성이 6이 돼가지고 별로야. 시간의 모래가 거의 없어. 정말 흥미롭군요. 야심가? 야임 별론 것 같은데? 6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별론데 왜 골랐냐고? 니네가 고르라고 했잖음. 버섯살이 먹어. 이제 네 계획은 어디 있지? 요게 있고. 근데 13이 돼서 어차피 제거가 돼. 난 이게 나을 것 같아. 이거 하고 이거 그냥 쳐주고. 얘가 시진핑으로만 안 죽으면 되거든. 그 시진핑이 있어. 그 뭐지? 사코에 시진핑이 있어. 전사가. 내가 좀 해보니까 알겠어. 사코 시진핑. 이거 나가고 일단 이게 숨어 있으니까 이게 좋긴 좋아. 시진핑 나가면 4-3 되고 죽. 뭐야 이게? 도발 깔아도 얘로 잡지. 정말 흥미롭군요. 요거를 해서 때려놓기. 때려놓기도 방법이야. 요거 해놓고 그리고 5 나가고 얘 나가고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아 못 때리네? 씨. 이런 의미 없잖아. 너무 이쁘잖아. 걔 누구야? 그 누구죠? 그 테크노킹. 테크노킹 몰라요? 테크노킹 짤 있어요. 아 너무 이쁜데? 교환이? 아 이렇게 해줘? 그럼 이걸로 잡겠다는 거잖아. 까다로우니까. 아 속고. 아 이렇게 해줘? 왜? 다 잡으려고? 굳이! 굳이 살리면 더 좋지 않았나? 이젠 뭘 할까? 아, 마격 있네. 아유, 크다.
근데 요거 요거 맞고 여기서 로또 터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파! 아 이게 1,2를 내가 제거를 못해. 1,2를 흡수? 아 흡수 낼 수 없어. 와 말이 됩니까? 겁놀이꾼? 무슨 일이죠? 사코가 전사가 사코가 좋다. 또로우도 있어. 이게 공용 카드. 자, 3. 내가 일단 이걸 제거해. 속공을 하나 잡어. 얘가 나와서 속공을 하나 잡어. 그래도 안 돼. 그럼 도발을 걸어. 3. 그래도 안 돼. 끝났네? 정말 흥미롭군요. 아, 평온의 도로이드. 이거 도발로 돼요? 아, 도발. 평원에 도로이드 나와라. 아 거기서 좀 꼬였던 것 같아. 6호 하수인을 했었어야 돼. 2호 야힘을 고르는 게 아니고. 나도 초반 필드가 아니 그 캔드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 상대는 룬나라. 스크 맞섰습니다. 수업을 시작하죠. 허허. 허허허. 아 이런 약해 빠진 필드로는 안 되는데. 어? 이런 약해 빠진 필드로 갈 거야? 늑대 가라? 근데 2323 싸움일 때 어때? 2323 싸움일 때 저쪽이 먼저 성공이기 때문에 2323 싸움이면 여기 동전 쓰고 나가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월넛 먹겠다. 오케이 월넛 먹어. 사랑이 꼭 필요해요. 자 해봐 들어와 월넛 먹어. 헤헤. 하하 할 게 없었지. 하하 하하. 자 하나 하고 어 안 되지. 필드 꽉 잡았죠. 자 이제 슬그머니 슬그머니. 개띠껍네. 필드를 못 먹어. 때리면은 나와가지고 못 잡아 얘. 정말 흥미롭군요. 이건 또 뭐야? 해봐.
야, 너무 느린데요? 일단 요건 하고 갈게요. 저 근데 얘도 그게 있어. 얘도 그게 있어. 수목이 그쵸? 당연히 있어요. 하나는 정리해. 하나는 잡고 하나는 이게 때려봤자 어차피 교환이 되니까 먼저 달리면 교환이 되지. 교환되고 교환되지. 하나는 잡아. 하나는 잡아. 이건 달려. 2-3 잡고 명치쳐. 그럼 너는 해봤자 얘네는 지나갑니다. 천번은 손이 많이 가니까 잡을 필요는 없고. 처음부터 제거할 거야. 처음부터 할 수는 없는 거야. 제 아내를 찾아주세요. 이게 올라가 봤자 안 되거든요. 그쵸? 면상. 내가 또로이드를 해보니까 느낀 점이 필드 먹히면은 뭐 역전하기가 좀 힘들어요. 뭐 좀 재료가 좀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 두 개를 뭐 할 수 있는 수목을 두 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환하고 바꾸고 힘이 드는 이대로 이렇게 하면 시간이 부족해. 내 방패를 여유 있을 때 나가. 속공. 뭔 나빼대야 개꾸졌지. 붙이고 붙이고. 뭐야 잠깐. 응? 왜 한 개만 했죠? 아 이거 나갈라고? 나갈라고? 나갈라고 나갈라고. 이게 아까 나왔더라면 그 필드를 지킬 수 있었지 않았을까? 13 붙이기? 어, 아니. 이게 아무것도 없어. 뭐야? 징그러워. 뭐 없어! 뭐야 얘 왜 이래? 아오흥 이거는 진짜 이거 어때요? 지대 말이니까
손을 잘 씻으십시오. 복수! 그래! 빛나는다. 아, 낭만 있잖아. 불 들어왔잖아. 지금 뭐 아무것도 없더만. 바나나. 오케이. 때리면 7. 가자잉. 이거 그냥 죽여버릴까? 3, 2, 1로 만들까? 가져간다. 빨리 오고! 고쿠 빨리 와줘. 너무 힘들어. 오, 오케이. 변신. 바가마. 아이 뭐 명치로 쳐요. 기다리면 끝내주는데 고쿠가. 아 내 걸 먹어? 고쿠 오기 2분 전. 오케이. 고쿠가 오기 1분 전. 씨바 필드 깔았으면 진짜 이겼겠다. 고쿠 오기 1분 전. 한 개는 내 거, 한 개는 네 거. 체력이 좋은 애가 많아서 요거 딱 여기 요게 좋다. 네 계획은 어디 있지? 이제 네 계획은 어디 있지? 때려놔. 자, 다음에 고쿠가 옵니다. 여러분들. 자, 고쿠 옵니다. 까먹었을 수도 있어. 베지터와 대포. 지구란 행성 뭐 별거 아니군. 빨리 정리해서 빨리 프리저님께 넘겨드리자고. 잠깐 여기에 소중한 뭐 드래곤볼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자,
네퍼 한번 인사해. 어? 고쿠가 오는 걸 알고 있구만. 고쿠가 있는 걸 알고 있어 지금. 아 근데 면상이 맞잖아. 어? 6 12 16 17 18 22 22 그리고 면상이 뚫리면? 역경이 들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왜 뭐야? 당신도 모르는 취향저격 물건입니다. 근데 이거 뽑아봤자 안 되잖아. 못 갈잖아. 이건 뭐야? 날루스 레다라 고쿠야! 고쿠 왜 이렇게 빅뱅 이론에 나오게 생겼어? 아 끝났네요. 에, 가볍게 짠 되기네요. 헤헤 만크릭 증오에 사로잡힌 만크릭 별론데 근데 이거? 매번 이길 수는 없는 법이지. 달콤한 시간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 원래 30이었어요? 거미전차 스탯에 저거까지 더물어주는 건데. 아! 진짜 말퓨리온. 진짜 드루이드가 누군지 알아봅시다. 성공? 시작하죠. 하, 욕심 안 내. 나 욕심 안 냅니다. 지금 이걸랑 교환하기도 좋고 이거 좋아. 패가 좋진 않아. 좋진 않아. 1코가 있어야 돼. 안녕하세요. 3코. 저쪽 이제 동전 쓰고 이게 나가면 이제 골치 아프고 1코가 나가면 골치 아프고 굉장히 골치 아파요. 하지만 쉬어준다면 아 이건 쉬는 거야. 이건 쉬는 거야. 쉬는 거야. 힘이 들면 그대로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다. 자 좋아요. 지금 4코가 없는데 벌 때 어때요? 이거 깔고 벌 때 어흥으로 이거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염두에 둘 게 참 많군요.
이게 어차피 나 다음에 어흥 안 할 건데 압박 있잖아. 나 다음에 어차피 어흥 안 할 건데 오케이 오케이.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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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잡아? 잡아? 안 잡아? 잡아? 안 잡아? 여보세요? 정말 가부수군요. 속공 하나 쓰셨어요? 속공 하나 쓰셨습니다. 근데 얘도 여기서 이게 나온다면 이거 잡고 요거 잡고. 오너라 내 귀여운 새들아. 저희 잡을수 없을걸요? 요걸로 하나 찾으면 어때? 아니면 벌떼를 여기다 걸고 어차피 카드 없으니까 할로 슬라날라. 동전 두루가 이렇게 필드 깔렸으면 무섭죠. 아 뭐야 이거? 여기서 찾으면 되죠? 아. 요거 할까? 세나는 좀 그런 것 같고. 정말 흥미롭군요. 요거 할까? 로아의 징표? 발드도 괜찮고 로아의 징표도 괜찮고. 로아의 징표. 오 발드 세졌네? 잠깐만 이거 하면은 6대지. 정말 값지군요. 시간의 모래가 거의 없어요. 어디를 공격할 것? 어. 뭔가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얘가 오른쪽으로 갔어야 됐네. 그럼 1대 못 졌네. 근데 표범을 어떻게 살려? 이 그러니까 로아에서 표범 살리려고 했는데 이게 더 좋다며. 오케이 이러면 또 이제 실수가 사소한 실수는 자 이제 내가 진짜 드루이드
이상. 자, 10승 이상입니다. 10승 이상. 요거는 2분만 드릴게요. 10승은 힘들죠. 코인도 하나밖에 안 남았고. 몰랐으니까. 아, 나 이제 카드 이제 대충 알겠어. 카드 이제 대충 알겠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수업을 시작하죠. 나 이제 알겠어. 아, 나 이거 왜 안 갈았지? 안녕하세요. 나 이거 왜 안 갈음? 여기서 3코 하나가 나와주면 3코 하나가 나와주면 이거 내서 3코가 나와주면 이쁜데 올라스바 뭐 나오겠지 뭐. 이거 필드 제대로 먹힐 뻔했다. 응? 이거 나가길 잘했어. 이거 필드 제대로 이걸로 이거 그냥 잡고 3, 1 있고 1, 3인데 내 그다음에 후, 내면은 얘로 이거 하고 3, 1이 또 남아서 계속 하고 봐봐 나왔잖아. 그치? 천보를 박을 수도 있나? 얘가? 이득 교환이 안 되죠. 얘는 어차피 박을 건데. 다음 턴에 정해졌는데. 독 잡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독을 체력 늘리는 거 만약에 박아 봐. 노플의 엄니를 가져오게. 이득 교환은 될 수가 없어. 뭐 속공? 염두에 둘 게 참만 이건 또 뭘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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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여기다 체력하고 뭐 붙이면 안 된대. 이게 상대방이 뭐가 나올 수가 있어. 뭐 옆에 막 공격력 붙이고 그래서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거 잡는 게 나아. 당신도 모르는 취향저격 물건입니다. 오, 이거 너무 사기인데? 코도 탈 것? 이건 뭐야? 도움이 필요한가요?
다 무거워가지고 근데 좀 별로다. 그치? 도발 복사가 나았을 것 같기도 하고. 바로 쓸 일 있네. 어? 염두에 둘 게 참 많군요. 정말 값지군요. 아, 이거부터 볼 걸. 이거 좋아요? 이 지랄 안 되니까 이 지랄. 어? 뭐 나오지? 정말 값지군요. 이게 뭐야? 사이속공? 그 사칠 엘레크? 마스국간지기 하면 꼭 비벼져. 이거 내면 꼭 비벼지더라. 제가 안내해드리죠. 정말 값지군요. 박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시간의 모래가 거의 없어요. 정말 값지군요. 너무 사기야! 이거 7코에 이거 붙이는 거! 속공 첨보 있어요? 속공 첨보? 한 개는 내 거, 한 개는 네 거. 내 거 봤어? 세 개. 아까 셋 다 정리됐다고? 오케이. 부상당한 약탈자 가져감. 근데 9강을 내면요 얘한테 박는 게 낫지. 그래야 얘가 2 죽고 잡을 필요 없나? 이렇게 잡으면 1 남고 이거 하나 잡는데. 아니면 이거 잡고 그냥 지나가?
잡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영혼 거울은 뭐야? 얘 이거 있어. 괜찮을까? 부상당한 약탈자. 걔 14기 카드 있음? 광분. 사코? 이게 사코? 조금 긁혔을 뿐이다. 요거 가자. 참고로 저는 자라난 수목 하나도 안 썼어요. 승호 아빠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괜찮을까? 그래서 오크 하나가 여관에 들어갔는데. 살살살 내자. 딱 하나만 더 낼까? 하나만 더 내. 이건 봐. 그럼 두 개 뽑으면 안 되자. 9. 시간은 흐를지언정. 아, 딱 된다. 딱 된다. 뭔데 이거? 꿈 뭔데? 개사기? 아, 깨세라. 깨세라가 있지. 깨세라 오딜. 그치? 지금 써도 되잖아. 안 써? 아, 3코야? 이거 잡고. 정말 흥미롭군요. 명치치고 턴종? 그럼 얘가 살잖아. 아, 정리하라고 차라리. 그럼 요거 되고. 고쿠 진짜 필요 없으니까 이거야. 그지? 이건 인정이야. 기억병지대 말입니까? 손을 잘 씻으십시오.
요건 내면은 요것도 그거네. 시간의 모래가 거의 없어요. 코쿠 응? 아 피가 왜 안 달아? 아 그럼 얘 또 다시 가져갈 수도 있네? 꿈으로? 또 적으로 바뀜? 아 그럼 이거 다시 들겠네? 안 까? 이걸 잡아야 되네? 아껴야겠는데? 야, 그훈도 아니고 그훈의 핀데도 이 정도로 쎄? 나는 그운의 피랑 싸우면 지네? 그냥 핀데? 적혈구인데? 야 올리는 것도 하나 더 있잖아. 이거 얘, 얘한테 안 발라? 왜 얘한테 발라? 얘가 좋은 거야? 11, 19. 아, 이래서 정말 흥미롭군요. 开 아, 독성 내야지.
당신도 모르는 취향저격 물건입니다. 하긴 이세라가 역할 다 했으니까 이게 맞죠? 아닌가? 이건 어떨까? 1딜이라도 우겨 넣으려고 아닌가? 나는 여기 명치를 다 달리고 얘가 이세라 꿈을 하면 5딜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마무리. 무슨 문제 있나요? 이걸 안 잡아? 이거 이렇게 잡고 요거 잡고 어흥으로 하나 잡으면 어흥은 해야 돼. 그리고 요거는 요거 잡아. 근데 얘가 후반에 묵직한 게 좀 많을 수도 있겠다. 나는 이게 별로 없어. 활동 되잖아. 광포. 역경이 들었다니 무슨 뜻입니까? 선주를 위하여. 할까 하고. 얼그라. 흡수랑 환생에다가 이거 하자. 수목 염두에 둘 게 참 많군요. 근데 이게 제거가 되네. 그러면 이거 올리면 제거는 안 되거든? 도발 깔고 다음 턴에 할까? 시간의 모래가 거의 없어요. 아, 이거 카드 교환으로 너무 안 좋은데? 실하겠죠? 새로운 너 자신을 보아라.
독성 하나 만들고 요거 일단 갖다 받고 이거 하면 돌죠? 광폭 돌죠? 요거 하나 깔고 타격이 큰데? 조금 그쳤을 뿐이다. 이래봬도 팔팔하다고.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 잠깐만, 얘 뭐야? 공하면 어차피 사이잖아. 이거 할 건데. 염두에 둘 게 참 많군요. 도발이 날 것 같은데. 면상 오면 터져요. 아, 딴 데 누르면 들어와요? 오너라, 내 귀여운 새들아. 주문이 필요해? 나도 필요해. 어후. 무섭죠, 무섭죠. 나 도발 없는데? 좋아, 좋아, 가자. 어? 가자. 이거 뭐임? 일단 이거 잡아야죠. 잡고 잡으면 4 6 7 8 9 이거 나가야지. 이거 안 나가면 안 돼. 염두에 둘 게 참 많. 나가야 돼. 아, 이거 면상을 쳤어야 됐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해봐. 면상 쳤으면 역킬각이 나오잖아. 정리 안 하면. 아, 근데 하나는 잡겠다.
그럼 얘가 다 크면 토끼가 있다는 거잖아. 여기서 그럼 여기도 있잖아. 빨리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빨리 못 끝내잖아. 아 이걸 안 했네? 이걸 잡았어야 됐네? 나 힐을 안 쓰려고 했는데? 얘가 죽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실성에 찬가에 실성 창가 토끼. 안 되네. 아니 이세라를 잡았어야 됐나 봐. 잡았으면 이겼을 것 같아. 아 근데 채팅창에 그때 뭐라고 나왔냐면은 더 이상 내지 말고 명치 달리래. 그래서 뭐지? 아 알렉으로 하면 되나보다. 몰라 다시 보기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깨세라 빼야 되니까 명치 달리래. 아무튼 미만 아니 전설 4개 잡고 해도 8승밖에 못하네. 왜냐고? 개 못하니까. 그건 네가 나 근데 이거 못 참겠어요. 이거 참는 분. 이거 참는 분. 손 참는 분. 이거 막 느낌표 계속 다 떠 있는데 참는 분. 참아요? 이거 참아요? 근데 채팅은 못 참아? 어? 아 이거 다른 건가 보다. 아 이거 그러면 못 참는 분! 못 참는 분! 아 이거 못 참는다. 막 있는 거 계열 받는다. 못 참는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거 생기고 나서 시간 개 뺏겨. 캐주얼한 게임이 더 이상 아니야. 이 업적 노가다 이거 너무 힘들어요. 느낌표 없애는 노가다. 또 존내게 많아요.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야 돼. 뭐가 있냐? 안 클릭한 거 모음. 여기 하나 버튼.
쓸데없이 큰 미녀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나 이제 알았어. 나 이제 알았어. 나 이제 붙으면 이제 투기장에 대충 어떤 카드 있는지 알아. 나 이제 알았어. 한 번 더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어. 화장실 좀.